남아를 열어볼 때 그 희열감은 다른 거하고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.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지만은 가마문을 열었을 때 그 기쁨과 이 슬픔은 동시에 더 느끼는 거죠. 선인장 만드는 도예가 정맥룡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작품이란 말은 전 잘 안 하거든요. 그냥 이게 생활이기 때문에 남들이 말하는 작품이니 예술성이니 그냥 무덤덤한 거죠. 뭐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은사님 계시는데 그 은사님이 그냥 네가 나가면 공방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하고 공방이라는 데를 취직을 했거든요. 공방에 가서 뭐 몇 년 동안 작업을 하고 내가 공방을 채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어떤 저의 어떤 뭐 기본기라든지 흙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작업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정도 누적이나 축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보수동에 가면 책방 골목이라고 있습니다. 지금은 컴퓨터 찾으면 다 나오지만 저희들 당시에는 그런 자료를 구할 데가 없으니까 20대 때 저는 끊임없이 그 동네를 도는 거죠. 팜플렛이나 리플렛을 계속 찾아서 나이가 들수록 나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 학교라는 문턱을 자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40 넘어서 또 이렇게 학교를 갔어요. 이렇게 오면서 이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죠. 지금도 하죠. 앞으로도 할 것이고. 전통이나 전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 청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관기법을 갖다가 종용을 해서 그걸 조금 더 지금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럴까요? 책 소지는 그 안에 삽입을 해서 깎아내는 거죠. 안팎을 다 깎아내는 거죠. 새롭거나 특이한 거 아니면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나만의 것을 찾기 위해서는 좀 다른 걸 하고 싶었습니다. 여러 가지 패턴이나 문양을 해봤지만은 사실 저 원만큼 완벽한 게 없는 것 같고 재미난 게 없더라고요. 처음 보는 사람은 이렇게 다 그린 줄 압니다. 선인장은 누가 봐도 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디자인이나 어떤 색상에 따라 다르지만은 다들 뭐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티브를 그쪽으로 좀 잡은 것 같아요. 남들은 이 나이 되면 한 개를 가지고 끝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욕심이 많은 건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. 내가 할 수 없었던 것, 남들이 안 된다고 했던 것,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보고 싶은 것. 그게 나의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나의 어떤 그런 환경을 이기는 길이라 저는 생각해요. 나를 이기는 길. 내년에는 기회가 있으면은 해운대 바닷가라든지 송정 바닷가 진짜 말 그대로 사막을 만들어서 연출을 해서 하고 싶은 거 많은 사람이 보고 힐링을 느끼거나 어떤 쾌감을 좀 느끼서 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댕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참 좋을 것 같은데.